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참 미국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잘 성장했는데 그 큰 경제가 연 평균 한 3% 이상 성장을 했네요. 작년도에. 2023년이 한 해 전인 2022년에 비해 가지고 3% 성장한 겁니다. 이 큰 경제도 3% 성장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톱, 예, 가장 큰 기사가 뭐 불황이라고요? 2020년은 미국 경제가 그 큰 경제가 3%대 성장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의 톱 기사로 나왔네요. 예, 한국경제신문에서 단신으로 여러분들 그 기사를 잘 정리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가지고 3.3%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예상보다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초기에 예상됐던 3월로부터 5월로 다시 이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사를 이제 급히 이제 한국경제신문의 속보 형식으로 다뤘네요. 그리고 기사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니까 올해도 미국 경제가 순항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네요.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니까 이제 전년 대비가 3.1% 성장했네요. 3.1% 정도 성장한 거니까 대단한 거죠.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그리고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성장이 계속될 걸로 보네요. 그러니까 경미한 부드러운 불황조차도 선뜻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장을 해야 여러분들 그다음에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률이란 것은 늘 중요한 거죠. 성장을 해야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지갑이 두둑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예, 위에 해석은 예, 개인 소득 증가율이고 그다음 밑에는 소비지출 증가율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겠겠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불황을 겪고 그다음에 아주 건실한 성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성장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큰 경제가 3%대를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는 걸 이거는 보니까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 가지고.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023년도 4.4분기는 3.3%를 성장했네요. 이거는 이제 1년이고 이거는 전년이고 그 기준점이 이게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이제 3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예상에서 5월까지 늦춰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미 연준이 물가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기 침체가 아주 경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우리는 곧 경기가 활황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네요. 예, 아주 성적이 좋네요. 성적이 참 그러니까 뭐 탄력성 있는 그런 경제니까 해고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복원력이 굉장히 빠르네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